또 같은 방이지만은 그 이렇게 미장을 했는데 위에 주루뚝을 이렇게 막았습니다. 이 주루뚝을 이렇게 막으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은 똑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언제든지 연도나 굴뚝은 아궁이 반대 대치되는 쪽 방의 센터 부분에서 아궁이 반대쪽에 연도와 굴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 주루뚝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아궁이지만은 이쪽으로 배인이 되고 또 하나의 아궁이지만은 이쪽으로 배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아궁이 하나, 연도 하나, 아궁이 하나, 연도 하나. 그러니까 아궁이가 하나지만은 나무만 조금 더 들어간다 뿐이지 아궁이가 두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냥 주루뚝 없이 하나로 이렇게 불이 퍼지는 것보다는 아궁이 하나에서 이쪽을 굴뚝이 하나 있고 또 아궁이 두 개에서 굴뚝이 이쪽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절반 정도의 면적을 따숩게 하는 그런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같은 이 구둘방이지만은 이렇게 그 주루뚝을 똑같이 공평하게 가로세로를 마차가 놓게 되면은 이렇게 방이 전체가 고루 마르고 또 전체가 불이 퍼진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아랫목만 새카맣게 타고 윗목은 썰렁한데 또 아랫목은 그 마르면서 윗목을 점점 말라 들어가는 것은 구두를 잘못 놓는 것입니다. 그냥 여기저기 불을 떼면은 순서없이 게릴라식으로 막 여러 곳에 순서없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. 오히려 아궁이 부분이 늦게 마르면서 이 주루뚝 안에가 건조하기 때문에 빨리 마르고 또이 불길이 계속 밀리 나오기 때문에 아랫목은 불을 다 지피고 나오면은 저절로 마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은 그 고려 속에 구두를 놓는 기법이 그림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이 마르는 거 보면은 방이 어디가 뜨시고 어디가 안 뜨시고 한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,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.